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딸기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딸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로 노른 디저트 한번 시작해볼까요? 흰자, 핫케이크 가루, 노른자, 딸기. 먼저 노른자를 넣고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 핫케이크 가루를 넣고 채로 쳐주세요. 저속으로 천천히 돌려줄게요. 물 5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뻑뻑한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흰자만 넣고 머랭을 쳐주세요. 이렇게 거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에 머랭을 3-4회 나눠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덩어리지지 않게 완전히 섞어주세요. 예열된 후라이팬에 키친타올에 기름을 약간만 묻혀서 코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불을 약불에다 놓고 이제 구워주세요. 살짝 팬을 들어서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조금씩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때 뒤집어주면 됩니다. 기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빵이 다 식기 전에 열기가 있을 때 좁은 통에다가 이렇게 빵을 세워가지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모양을 잡을 동안 안에 들어갈 생크림을 해줄게요. 생크림 200g에 설탕 20g. 피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 아주 뻑뻑하게 올려주세요. 저는 이 별깍지를 쓸게요. 모양이 다 났어요. 이렇게 식어도 이렇게 유지가 되죠. 여기 안에다가 생크림을 짜줄 거예요. 가운데다가 쭉 짜주고 위에다가 지그재그 짜주고 딸기로 위에 장식을 해줄게요. 집에 슈가 파우더가 있으면 한 번씩 뿌려주세요. 짠짜잔! 노우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커. 와우. 입안 가득 생크림이 팍 터지고 약간 느끼할 법한데 하는데 딸기가 쏙 나와가지고 상큼하게 해주고 빵도 달콤하면서 푹신푹신한 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 개 다. 저는 시중에 파는 것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지금 방금 두 개를 먹었는데 지금 너무 배불러요. 지금 이쁘게 포장해서 좋아하는 분들에게 선물하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엉성한 노우분 디저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노후분으로 직접 해드릴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